꿈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그대가 아른아른 거려서. 자,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이곳 서귀포로 저희가 왔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도 네, 관광객분들을 만나면서 제주말 퀴즈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아봐요. 준비됐어요? 저 완전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서귀포 메인 올레시장에서 제주말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퀴즈 풀러. 올레 올레. 여기서 올레. 앞에 보고 가, 앞에 보고. 저거. 아, 지금 먹는 게 중요해요. 저 여기 지금 딱 봐도 이렇게 끼고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멀리서 봐도 너무 이제 상큼한 커플인 것 같아요. 상큼 정도가 아니라 둘이 떨어지질 않아. 아, 그렇죠. 너무 붙어 있어. 네. 찰싹.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의정부에서 온 송현욱이라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리 와. 남자친구 너무 얼굴만 보지 말고 날 봐줘야지. 저는 의정부에서 온 송현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 저는 서울에서 온 김은비라고 합니다. 우리 은비 씨. 어머 두 분은 애인 사이가 맞죠? 네. 원래 시작이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네 그냥. 그러니까 원래 주황빛인데. 그러니까. 오셨어요. 올레시장에 회도 막 팔고 맛있는 네. 게 많이 있다고 해서 맞아요. 기념품도 살 겸 같이 왔어요. 뭐 사셨어요? 부모님이 골프를 좋아하셔서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네.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귀엽다. 야 부모님 선물까지 이렇게 챙길 정도면 아주 그냥 효심이 깊은 우리 남자친구. 자 남자친구 자랑 한마디 해주면? 잘생겼어요. 어머나 잘생겼다. 잘생겼네요. 아니 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여자친구 자랑. 이뻐요. 이뻐요. 네 이쁘고 잘생기고 그래. 다들 부모님들의 안경이지 뭐. 그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부모님이랑 자주 왔어요. 아, 부모님이랑 자주 왔구나. 아, 그래서 부모님이랑 자주 온 김에 남자친구 끌고 온 거예요, 한 번? 부모님 몰래. 아, 몰래. 아, 몰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될 텐데. 아니, 부모님 아세요? 친구들이랑 온 줄 알아. 친구는 친구지, 여자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남자친구는 아, 친구예요. 저희 이거 가끔 가다 유튜브에도 뜨고, 그 다음에 전국방송도 나갈 수도 있거든요.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쩌지? 모자이크 처리해주시지 않으실까? 아, 음성 변조 부탁드립니다. 음성 변조. 네, 저희는 제주말 퀴즈를 푸는 맥게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제주말 퀴즈 저희랑 같이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제주말의 뜻이 무언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주말 요망지다. 야물딱지다. 야물딱지다. 가시겠어요? 여자친구 요망지다랑 말에... 요망하다랑 다른 건가? 아, 그 혹시 이거 요망한 거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아니에요? 아,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물딱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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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물딱지다. 야물딱지다. 정답입니다. 자, 맞춤 세리머니. 맞춤 세리머니. 대단하다. 보통 다 육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 요망지다는 똑부러지다, 야물딱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요망지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제주의 신. 신 아시죠? 여신, 남신 할 때 그 신. 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제주의 여신이 아닌 할망은 몇 번일까요? 1번 설문대 할망. 2번 영등할망, 3번 바당할망, 4번 조왕할망. 난 3번. 3번이요. 3번. 야, 뭐 이런 해볼까. 에이, 여자친구 3번에. 그럼 3번. 하나, 둘, 셋. 3번 바당할망. 3번 바당할망. 정답입니다. 오, 대단한데? 오늘 기운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바당할망이 제일... 허술했어. 아~ 이름이 허술했대. 이름이 허술했구나. 그러면 혹시 설문대 할망이 누군지 아세요? 일단은 설문대, 대할망.
신망 어떤 느낌이세요? 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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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빵 큰 할머니입니다. 제주도와 오름들을 다 만드셨다는 예, 그런 전설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다음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제주말로 된당은 설탕이다. 하나 둘, 셋. 오. 오. 아, 정답 확인할게요. 땡. 아, 그러면 X가 됐어. 네, 삼촌 지나가세요. 삼촌. 된당이 설탕일까? 된당이 설탕? 아니지. 정확하게 친척을 뜻하는 제주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제주말 퀴즈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좀 새로운 제주말들을 알아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요. 서로에게 뭔가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약속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죠, 있다면 오지, 한마디씩 하고 우리 끝내볼까요? 오래오래 길게 만나자. 은비야 여행은 나랑만 가자. 은비야 여행은 나랑만 가자. 아니 지금 감독님 표정이 입을 못 담으시고 계셔 감독님들. 너무 추하거든요. 두 분의 이 알콩달콩 그다음 달콤한 사랑.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성장님 수다. 저희가 길을 가다가 지금 급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두 분만 오신 거 아니죠? 우리 가족끼리 왔어요. 가족끼리? 아, 그래. 동서지간이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행 오신 지 며칠 차세요? 3일 차입니다. 오늘 3일 차. 뭐 하셨어요? 뭐 맛집 찾아가고 맛집으로 가고 그 섭지코지. 섭지코지. 그것도 가고. 좋은 데 많이 갔다 오셨네. 네, 아니, 제주말 아시는 거 혹시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그 제주말은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워. 그 기왕 어려운 김에 저희 퀴즈를 통해서 아버님들께 오늘 제주말 제대로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주말의 뜻이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주말 가백도롱보다.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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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태예요. 가볍다. 가볍다. 정답입니다. 이야, 첫 출발 좋습니다. 첫 출발 너무 잘 맞추셔서 네. 가백도롱 하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동서지간이시니까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주말로 아시. 아시는 표준어로 동생이다. 하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와! 아니, 찍었습니다. 그냥 찍었는데. 네, 그냥 찍었죠. 오늘 운이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두 문제 연타로 성공적으로 팍팍 맞추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제주 속담의 뒤에 이어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값이 아까움인 땡땡땡땡땡땡땡. 아깝다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각시를, 즉 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제주 속담이거든요. 뒤에 무슨 말이 올까요? 처갓집 말뚝에 절도 한다. 처갓집 말뚝에 절도 한다. 일단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좀 제주식으로 표현하자면 각시 아까움이 몰팡에도 절한다라고 해서 몰팡이 말을 묶어두는 곳이거든요. 그기만 봐도 이게 절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각시 아까우신가요? 아유, 뭐 사랑하지요. 자, 이 질 수 없다. 각시 아까우신가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이거 지금 다시 할게요. 자, 각시 아까우신가요? 예. 예. 아, 정말. 그럼 오늘 문제 풀어주신 두 분께 선물 증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 과자. 타르트. 라면. 아. 가족들한테 한마디. 저희 카메라 보고. 첫째가 건강인데 어제 집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속이 안 좋아서. 식구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여기 인태농축산의 직원으로 있는 김형미입니다. 네, 우리 김형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태농수산 사장 사모님 장순임입니다. 우리 장순임님. 어떻게 사장 사모님과 직원의 관계. 아, 근데 사장 사모님과 직원의 관계 치고는 두 분 되게 친밀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제주도 분이신가요? 네, 저는 제주도예요. 토박이. 응. 네. 저는 시집 왔어요. 시집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포야. 목포.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이요. 30년? 아니, 그러면 제주 토박이지. 아니, 목포에서 제주도로 시집 올 때 어머니 딱 시집 와보니까 뭐가 제일 특이했어요? 길거리가 되게 깨끗하고 너무 예뻤어요. 아, 정말요? 제주말 혹시 처음에 들었을 때 낯설진 않으셨어요? 아기들이 쓰는 그 언어가 너무 귀여웠어요. 아, 아기들이. 아기들이 쓰는 언어가요? 기, 뭐 인, 이런 게. 많이 애교스럽게 느끼셨나 보다. 보통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기는 하죠. 또 보면 망감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간식거리들이 많은데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디향이요! 네디향! 아우 맛있지!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나! 주신대! 아유 감사합니다. 먹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드시면 아니겠어요. 드셔보세요. 엄청 생긴다 보네. 제가 가실 때 좀 드릴게요. 어머나! 아유, 맛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제주말 퀴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치고 저희가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주말 불사다는 무슨 뜻일까요? 너무 쉽다! 사모님! 불키다? 불키다! 정답입니다! 너무 쉽다! 아니! 오, 어떻게! 시집 온 지 30년! 아, 불사다 전공 껌이다!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러면은 전라도 말을 많이 쓰세요? 제주말을 많이 쓰세요? 여기에서는 제주말 많이 쓰죠. 그러면은 제주 토박이 손님이 왔어요. 여기 왔어요? 응. 아, 여기 머파랑 수가 레디한 맛 좋은 거 있어봐. 예, 맛있는 거 많이 있어다. 한번 드셔보십사. 드셔보십사. 아유,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사가 가능하셔. 네. 자, 그럼 전라도 말로 하면은? 전라도 말로? 오메 참말로 이거 맛있으니까 겁나게 맛있으니까 얼른 먹어보쇼. 겁나게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쇼. 다음 퀴즈, OX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말 송키는 바구니다. 하나, 둘, 셋! 아, 갈렸습니다. 송키는 바구니인가요? 그냥 예감으로. 예감으로? 송키는 뭘까요, 그럼? X면. 모르겠어요. 근데 오나.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바로 지금 눈앞에 널려있는 이것을. 바로 눈앞에 널려있는 이것을. 아. 소쿠리? 소쿠리 아니고 소쿠리랑 바구니랑 차이가 뭘까요, 언니? 송키. 송키는 제주말로 야채, 채소를 뜻하는 예, 말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신체 부위 중에 이곳이 어디인지를 맞추면 되는 문제입니다. 야, 눈질 날 땐 맹심오라이. 눈기림인 귀마리 꺾어진다이. 여기서 귀마리는 어디일까요? 꺾어진다, 딱 꺾어진다. 멋이 꺾어져. 멋이 꺾니까. 멋이 꺾어지는디? 다리? 다리! 다리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발목? 종아리? 자, 종아리냐 발목이냐! 어디가 분질러질까요? 하나, 둘, 셋! 발목! 발목! 정답입니다! 올레시장이 혹시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우리 그 올레시장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더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관광객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레시장이 이제 관광객들만 많이 오시는데 도민들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는 만큼 도민분들도 네, 도민들도 많이 많이 찾아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 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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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아, 드리러 왔다가 오늘 받고 갑니다. 이게 바로 시장 인심이에요. 아, 그렇지. 아유, 인심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맛있는 냄새가 막 나니까 배가 고파. 아,
아까 그렇게 먹고도 또 배가 고파. 나는 항상 배가 고파. 저희 아까 점심 먹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배가 고파요. 일단은. 근데 주변에 뭐 먹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걸렸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그냥 일단 앉아. 아. 어 죄송해요 식사하는데. 어머 어머 어머. 아까 이거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아 진짜? 어. 이거 뭐예요? 뭐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전복 버터밥. 전복 버터밥. 아, 전복. 아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여행 온 거라. 여행 여행 오셨구나. 어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아 지금 대구. 입에 뭐가 있으셔? 아. 음식 계속 있으셔. 일단 잠깐 씹을 시간을 드리자고요. 네 대구. 그럼 사투리, 방언 좀 쓰시겠네요? 아, 대구 살긴 하는데 그 저희는 사투리 별로 안 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짓말, 대구 살긴 하는데. 제주말 혹시 잘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진짜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더 잘했어. 아, 모르겠다. 일단 그러면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네. 두 분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다음 보기 중 제주 음식이 아닌 것은? 자, 1번 좁짝대국, 2번 고세구이, 3번 몸국, 4번 구살매역국. 보기부터 어려운가요? 네. 이 중에 아는 음식 혹시 있으세요? 제주 음식? 몸국. 몸국! 자, 그럼 몸국 날리고. 느낌이 딱 오는 게 없을까요? 4번. 아, 느낌 왔어요? 네. 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국살매역국. 국살매역국. 땡! 이게 어렵다. 어렵지. 어려워요. 구살이 제주말로 성게인데요. 성게 미역국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향토 음식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뭘까요? 다시 한번 고르자면. 좁짝배국. 좁짝배국. 땡! 정답을 다 피해가시네요. 제주 여행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늘 첫날이구나. 네. 자, 첫날부터 이렇게 붙들려서 방송 촬영하게 되신 소감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아까운 아이들이 만나서. 너무 아까워. 이렇게 똥똥똥똥.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도? 아, 저도 평택에 살고 있는 윤나영입니다. 어느 아이들의 어머님이세요? 아, 이렇게 정하윤, 아. 정하율. 이렇게, 이렇게 머리 콩콩. 자, 우리 어머님은요? 천안에 살고 있는 윤경희입니다. 윤경희? 아, 두 분이 윤 씨 같으신 거 보니까 자매. 각각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여행 오신 거군요. 아, 남편분 어디 가셨어요? 일해야죠. 아. 열심히 일하세요. 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아. 남편분들은 다 떨고 죽어. 애들만 데리고 오시고. 애들만 데리고. 총대를 저희가 메고. 아. 어떻게 남편분들은 이렇게 제주여행 온다고 하시니까 좋아하시던가요? 갔다 오라고. 얼른 가라며. 자, 그러면 제주 여행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어머, 어머. 일주일이나 되셨어요? 뭐, 동무랑 엄마가 원래 제주도 살았어요. 아, 진짜요? 고향 온 거야. 고향이셔요? 네. 어머나. 어디십니까? 저희 제주시. 제주시 어디요? 신제주. 신제주. 그럼 시집을 그럼 육지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오. 왜 그러니까. 이주나 제주도에 계시는지 이해가 갈 만해.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관광? 관광? 어디, 어디요? 어디, 어디? 세속관. 오늘 꿀맛꿀맛하다. 세속관. 세속관 뭐가 좋았어요? 모래요. 모래요? 모래. 옆에 바다가 있었지. 바다 예뻤어요? 네. 근데 그 옆에가 아니라 앞에. 앞에, 옆에 아니라 앞에. 어, 미안해요. 그렇지. 앞에 있지. 그러면 우리 친구는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간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있어요? 찜질방. 찜질방? 세상에 찜질방. 특히 이 올레시장에 와야겠다라고 특별히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애들한테 새로운 경험? 그 제주도 물건들이 제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지요. 제주도 물건들을 보고 신기하긴 하나요? 사고 싶어 하는 게 많고. 아, 사고 싶어. 뭐가 제일 갖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펜. 펜? 펜 욕심 있을 때야, 지금. 그렇죠. 제주분들이시니까, 태생이. 본드비 제주분이시니까. 좀 어려운 걸로 가보겠습니다. 빛나다. 시옷받침의 빛. 제주말로 빛나답니다. 빛나다. 예. 비싸다. 비싸다. 정답입니다. 네. 자,
아, 기왕에 온 김에 저희 할머니 댁 와서 뭐가 좋아요? 집에 있는 숙제를 안 해서 좋아요. 숙제를 안 해서 좋아요. 우리 신나네. 신났어. 외할머니 집에 오니까 어떤 게 좋아요? 할머니 봐서 좋아요. 아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간만에 외손주도 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네 마리가 와가지고 다 하나가 찬미하는데. 근데 우리 이거 안 물어봤다. 어느 분이 언니시고 어느 분이 동생이셔요? 언니. 아 제가 언니. 언니와 동생. 언니랑 동생 서로의 칭찬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말을 참 잘 듣는다. 말을 참. 오, 진짜 100점짜리 동생이에요. 사귄다. 언니는 이제 요리를 잘한다. 옆에 있으면 되게 든든하시겠네요. 엄마 음식 먹고 싶을 때 가서 언니 집 가서 먹죠. 손맛이 되게 비슷하신가 봐요. 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뭐가 제일 좋아요? 이런 점은 우리 엄마가 최고다. 듬직하다. 듬직하다. 어, 자식 아니세요? 자, 우리 최선이. 예뻐요. 예뻐요. 관련해서 네. 제주 속담 문제 가겠습니다. 어군 아귀 땡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어군 아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군 아귀 못 기억한다. 못 기억한다. 정확합니다. 우와. 정확해요. 정확한데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애가 어디 있는지 못했어. 이 행동을 어군 아귀를 허둥지둥 찾는 거? 어? 어부나기를? 허둥지둥 찾는 거예요? 허둥지둥 찾는다. 허둥지둥 말고 약간 시간하고 관련 있어요. 지금 애들이 정답을 다 맞추고 있어요. 맞아. 어부나기를? 밤새서 찾는 거. 밤새서 찾는다. 정답입니다. 와. 대박. 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어부나기 밤새낭 찾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오, 천재적이야. 아주 훌륭해. 저희 아들입니다. 네. 대표로 우리 여기는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외할머니한테. 만수 강하세요. 만수 강하세요. 너무 예쁘다. 자, 그럼 선물을 드려야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갖고 싶어. 어머나. 자, 그러면 우리 인사 같이 하고 마무리할까요?